자, 국립중앙활보공원입니다. 오늘 수요일입니다. 수요일 야간 개장한다 그래서 지금 6시 10분 전인데 왔습니다. 9시까지 야간 개장을 끝나고 하네요. 근데 그거를 위에서 보면 햇살물이 저 뒤집어 넣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게 지금 상다리라고 하는데 중두권이 하는 거야 이게. 뭐야 지금? 여기? 곰이잖아, 곰. 잘 봐봐, 곰이야. 벽에, 이렇게, 이렇게 가보면, 강서대교인데, 여기서 발견된 건데, 이 천장하고, 뭐,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더라고. 곰, 그냥, 이렇게. 봐봐, 이렇게. 청룡. 그치? 견우, 거북이. 개마무사의 빈을 가보시는 게, 개마무사라고 이제 되게 유명하지. 온몸을 이렇게 끌 것처럼, 그림 보는 것처럼, 그 빈을 가보시로 덮고, 말까지도 덮었잖아. 그래서 개마무사 한 명을 만드는데, 얼마가 되냐면, 지금 돈으로도 5천만 원이 된대. 이렇게 무장을 하려고. 그래서 엄청났다 그러더라고. 근데 그 무게가 굉장히 가벼웠다. 그 유럽의 이런 그 무사들 보면은 막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. 비늘 갑옷으로 해갖고 되게 가벼웠다. 저렇게 제갈과 발걸이. 제갈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, 이런 부분이 또 팡을, 말에다 단 팡을 이렇게 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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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 하면 사람들이 막 쪼는 거지. 엄청 많다고 대마무사의 힘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무장한 사람들 뭐 마비아이 넘었다 가영의 계획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